네, 그럼 2.2절 내용 볼게요. 2.2절은 제목이 뭐죠? Axioms and Properties of Probability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하면 여기도 끝나겠네. 뭐예요? Axiom이 뭐냐라는 거 알면 되고요. Properties of Probability, 확률의 성질이 뭐냐 알면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구성을 볼게요. 이번 절은 이렇게 네 개 하면 끝나요. 첫 번째, axiom, 공리가 뭐냐. 두 번째는 확률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률이 무슨 의미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세 번째는 확률의 성질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지막은 심플 이벤트로부터 확률을 결정하는 방법. 아까 잠깐 설명하기로 했는데 낮게 그런 이벤트로부터 각각의 이벤트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만 이해하면 끝나겠어요. 먼저 파트 1, axiom, 공리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먼저 확률이라는 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어떤 실험이 있고요. 그리고 샘플 스페이스 S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벤트 A에 대해서 어떤 값을 주고 싶어요. A라는 이벤트에 대한 값을 PA라고 할게요. 이것을 A라는 이벤트에 대한 확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A라는 이벤트가 발생할 chance, 가능성에 대한 어떤 주어진 값이에요. 아이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그죠? 복잡하게도 써놨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동전 던지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돼요? 앞면이 나오고 뒷면이 나오죠? 만약에 얘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같은 동전이라고 치면은 뭐예요? 전체가 1이라고 할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죠? 그럼 앞면이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2분의 1, 뒷면이라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2분의 1. 이렇게 이런 숫자들을 확률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쓰려니까 뭔가 길게 쓴 거죠. 그러면 지금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뭐라도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그 시작점을 axiom, 공리라고 해요. 그래서 확률이 다음에 axiom, 공리들을 따른다라는 거죠. 그럼 이 공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너무나 당연한 것들로부터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많이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 막 겹치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들에서 뽑되 제일 필수적인 것만 뽑은 게 공리예요. 그걸 바탕으로 시작하자라는 게 공리죠. 확률에 대한 공리는 다음 세 가지가 있어요. axiom 1, 2, 3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axiom 봅시다. 얼마나 당연한 건지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확률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전체 샘플 스페이스에 대한 확률은 뭐다? 1이다. axiom 3는 만약에 A1, A2, A3 땡땡땡 이것이 디스조인트 이벤트의 컬렉션이에요. 디스조인트 이벤트를 모은 거예요. 이벤트를 모은 거. 컬렉션이란 말은 그냥 모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까? 셋이라고 안 쓰고 컬렉션이라고 쓰는 것은 이벤트 자체가 셋이잖아요. 그러면 집합의 집합도 물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집합의 집합.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주로 이런 경우에는 집합을 모았다라고 표현해서 컬렉션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됐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여기 땡땡땡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간다라는 거죠. 인피니트. 무한한 그런 컬렉션인데 여기서 어떤 성질이냐면요. A1부터 A2, A3까지 해서 무한히 다 합집합한 것들의 확률이 뭐다? 각각의 AI들의 확률을 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각각의 이벤트들이 어떻기 때문에 디스조인트 하니까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다 새로 확률을 더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자면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확률은 그러면 얘의 확률 더하기 얘의 확률 더하기 얘의 확률 더하기 얘의 확률 더하기 얘의 확률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게 액시엄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액시엄 첫 번째는 뭐죠? 모든 이벤트에 대한 확률은 0보다 커나 같다. 두 번째는 샘플 스페이스의 확률은 1이다. 세 번째는 만약에 이벤트들이 디스조인트 한다면 겹치는 게 없다면 그 이벤트들의 합집합의 확률은 뭐다? 각각의 이벤트들의 확률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공리라는 거예요. 이 공리는 쓸데없는 게 없어요. 딱 필요한 것만, 필수적인 것만 딱 넣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확률이 0보다 크거나 작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 당연한 거고요. 저는 하나 더 알고 있는데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 그것도 여기 공리에 넣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거를 고쳐서 PA를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한번 얘기해보면 좋아요.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누가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나는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다른 의견 있나요? 불필요하다. 왜 불필요하죠? 그러면은 전체가 1이니까 이거는 그거의 일부분이니까 그거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에요. 이것을 일단은 액시엄에서 뺀 이유는
방금 이름이 어떻게 되죠? 네, 최원범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부분을 넣지 않아도 엑시엄 2나 3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넣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까 이름이 어떻게 되죠? 이훈민 학생은 아까 넣자라고 얘기를 한 것도 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주 나오는 거니까 넣고 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둘 다 맞아요. 이건 뭔가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빼는 게 맞은 이유는 그냥 엑시엄이기 때문이에요. 딱 필요한 것만 최소화해서 넣자라는 것이기 때문이고,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한 건 엑시엄이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알겠죠? 그 다음에 프로포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포지션이 뭐예요? 프로, 앞에, 포지션, 놓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간단한 사실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제일 핵심은 theorem이죠. 정리죠. theorem. 그거부터 좀 더 얘기를 해볼까? theorem이 제일 핵심이에요. 근데 theorem 앞에 렘마라는 게 있어요. 렘마는 뭐죠? 보조정리라고 하죠. 이건 정리. 그래, 우리말로 적어보자. 보조정리. 보조정리는 어떨 때 쓰이는 거죠? 이 정리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때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로부터 간단히 얻어낼 수 있는 결과를 뭐라고 부르죠? 코롤롤리라 그래요. 이거는 뭐라고 우리말로 하죠? 따름 정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리에서부터 간단히 생각만 조금 딱 하면 얻어낼 수 있는 게 코롤롤리예요. 그죠? 그럼 이 프로포지션은 뭐냐면요, 이런 거 가기 전에 더 기초적인 관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기초적인 사실. 그런 걸 보통 프로포지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팩트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프로포지션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길래 간단한 사실인가? 이 empty set의 확률은 0이다라는 것을 적어놨어요. 이게 프로포지션이래요. 너무 당연해 보이죠? empty set. 빈 이벤트의 확률은 0이다. 이게 프로포지션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얘를 증명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엑시엄 아까 1, 2, 3 거기로부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여러분? 돌아가 볼까? 아이디어 있어요? 요 세 번째 거에서 AI들을 다 공집합으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왼쪽 편도 공집합이 되고 오른쪽 편도 공집합이 되죠. 거기서 뭔가 해결책이 나와요. 그럼 봅시다. AI들을 다 공집합으로 넣어버리면 AI의 합집합도 공집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세 번째 엑시엄에서 왼쪽 편은 공집합의 확률이고요. 오른쪽 편은 공집합의 확률을 무한히 많이 더한 게 되죠. 그러면은 같은 숫자를 계속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0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엑시엄에서부터 이런 것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집합의 확률이 0이다라는 거를 엑시엄에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내용 봅시다. 이 결과가 다음을 낳는데요. implies 이것도 많이 나와요. imply라는 거는 다음을 얻어낸다는 거예요. it implies 이 별표가 다음을 얻어낸다. 뭔가 보죠? axiom 3에 있는 property가 valid한대요. 참이래요. 참 뭐에 대해서? finite collection of disjoint events에 대해서. finite 이게 중요해요. 돌아가 볼까요? 이 엑시엄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infinite라는 부분이에요. infinite라는 얘기 뭐예요? finite은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finite은 인정 안 하고 무한히만 합집합한 것만 인정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쓸 때는 유한한 거에 합집합의 확률을 많이 구하고 싶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여기에 바로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 아까 이윤민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인피니트 상관없이 파이나이트 인피니트를 다 인정을 해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굳이 인피니트로만 놨어요. 왜? 엑시엄을 최소화하려고. 그래서 여기서 보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까 그 엑시엄 3에서 파이나이트만 해도 참이 되게끔 우리가 보일 수 있다는 얘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A1부터 AI가 무한히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1부터 A3까지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A1부터 A3까지 합집합의 확률에 대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죠. A4부터 다 공집합으로 놔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쓰여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 수학 증명 보면은 뭐가 길어 보일 거예요. 영어도 있고 길어 보이고 막 보기 싫을 거야. 근데 지금 이름 어떻게 되죠? 유관영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 공집합으로 그냥 넣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딱 풀이 보면은 그렇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봅시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얘네 A1부터 AK까지만 해서 아까 엑시엄3에 있는 그 식을 만족하는 걸 보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K 플러스 1부터는 다 공집합으로 넣고 식을 대입하면 원래 엑시엄3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K까지의 유니언으로 쓸 수 있죠. 공집합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엑시엄3를 넣으면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썸으로. 근데 썸인데 K 플러스 1부터
0부터의 확률은 뭐예요? 0이라며 아까 증명했잖아요. 0이니까 K까지의 합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된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절대 여러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증명을 지금 한 10줄 되잖아. 이거를 시험 공부한다고 그걸 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수학 공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돌아가 보자. 여기 프로포지션에서는 두 가지를 보이면 되는데 첫 번째는 공집합의 확률이 0이다 라는 거 보이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는? 아, 엑시엄 3에서 모든 AI들에 다 공집합 넣으면 되는 거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아, 엑시엄 3에서 파이나잇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지? 아, 파이나잇 게만 있고 나머지를 다 공집합으로 처리해 버리면 되는구나. 그리고 그렇게만 기억을 하고 시험장 가서 만약에 이거를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기술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건 절대 외워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Example 2.11인데요. 여기선 tossing a thumbtack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압정을 던진대요. 공중으로. 보통 확률론 책에서는 동전을 던지거든요. 근데 이 책은 특이하게 압정을 던진대. 이상해요. 하여튼. 압정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압정의 이 뾰족한 부분이 그냥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압정 이렇게 그냥 놓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놓이는 경우 있겠죠. 그걸로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만들 수 있겠죠. 그걸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 뭐랑 비슷한 거냐면 동전 던지기인데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 차이점은 뭘까요? 동전 던지기와 이 압정 던지기의 차이점은 뭘까? 각도는 근데 봅시다. 압정이 이렇게 있어요. 압정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렇게 딱 떨어지면 이게 한 가지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비스듬히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압정 요 면은 동그라니까 이게 각도는 다 동일하지 않을까? 경지 바닥면에 대해서 고려하면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경우가 엄청 많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평평한 바닥이다라고 치면, 그럼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평평한 바닥에 던져요. 그러면은 그건 해결됐죠. 이거는 각도는 두 가지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그러면 그건 해결됐어. 그럼 다른 거 차이점이 없나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차이점이죠. 이름 어떻게 되죠? 임준우 학생. 맞아요. 동전은 어때? 앞면과 뒷면이 공평한 동전이라면 2분의 1,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압정은 이렇게 될 확률하고 이렇게 될 확률이 다를 수 있겠죠. 이렇게 될 확률 0.6이고 이렇게 될 확률이 0.4일 수 있잖아. 거기서 약간 압정 던지기가 동전 던지기보다 조금 약간 더 복잡한 건데 그런 차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동전 던지기도 그런 거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휘어진 동전 던지기라는 걸 만들어서 동전 이렇게 약간 휘면 어떻게 돼? 뒷면 쪽으로 휘면 한 면이 나올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죠? 그럼 봅시다. 이게 압정을 던졌을 때 결과가 업이 나오거나 다운이 나온다는 거죠. 업은 U라고 쓰고 다운은 D라고 쓰고요. 업은 이 뾰족한 부분이 위로 올라오는 게 업이고, 그러면 샘플 스페이스는 S는 U하고 D로 구성된 집합이고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먼저 엑시옴 2를 생각해보면 뭐죠? 전체 확률이 1이에요. 그런데 전체라는 것은 U하고 D의 두 개의 이벤트의 합집합이니까 U의 확률과 D의 확률의 합으로 쓸 수 있죠.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엑시엄 3번에 의해서 되는 거죠. 이거는 엑시엄 2번에 의해서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냐면 뒤가 나올 확률은 1- 앞이 나올 확률이고요. 변수를 하나 P라는 걸 잡아서 업이 될 확률을 P라고 정의한다면 다운이 될 확률은 1- P 이렇게 뭔가 값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